여름철에 맞게 앞부분에서도 포인트가 들어가고 뒤에서도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스크런치 웨트라는 스타일인데요. 스크런치 웨트? 곱창 밴드 웨트라고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. 아, 곱창 밴드? 네. 제 앞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곱창 밴드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사실 스크런치라는 악세사리예요. 복고풍으로 다시 유행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제 스크런치가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. 이제 이 스크런치 웨트 스타일을 수현 씨한테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뭔데 긴장되지? 이제 뒤에 같은 경우는 여름 느낌이 나게 시원하게 묶을 거예요. 이제 묶었을 때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웨이브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웨이브를 묶기 전에 이쁘게 넣으실 필요 없이 그냥 막 섞어서 웨이브를 주시면 돼요. 너무 예쁘게 가지런히 묶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뒤에 같은 경우도 비벼서 자연스럽게 예쁜 잔머리를 묶을 때 좀 연출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스크런치 이제 곱창 밴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가볍게 걸쳐주는 느낌으로 주시고 닦기보다도 그냥 꼬아서 매듭을 적어주신 다음에 이게 또 정교하게 할 필요 없죠? 이게 네. 셀프니까 다들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느낌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.